윤태진의 구애말 앵콜. 자, 2015년 유희관 선수는 잊지 못할 기록들을 달성하게 됩니다. 5월 10일 한화전에서 데뷔 첫 완봉승 무사사구로 기록했고요. 두산베어스 팀 역사상 최초로 좌완 3년 연속 10승, 두산베어스 토종 좌완 한 시즌 최다승 경신했고요. 시즌 18승을 달성하면서 팀을 한국시리즈 진출, 그리고 14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는 승리투수가 되면서 MVP도 차지했습니다. 와, 이거는... 아. 최고의 시즌이었어요, 정말. 네네. 이 시즌에 20승 목표 도전도 있었는데 안타깝게 좀 이루지는 못했지만, 와, 18승이라니 대단합니다. 오재희 선수하고 짜증내는 모습이 이 시즌에 한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아니, 앞에 좋은 얘기 해주다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일단 하시는 좋은 거죠? 얘기 그럼 해볼까요? 아, 기록들이 이 시즌에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네. 커리어하이 시즌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제일 좋았던 시즌이었고 네, 정말 모든 걸 이뤘던 것 같아요. 3년 연속 10승, 뭐 최다승, 18승도 했었고 한국 시리즈 우승이 가장 값진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제이리하고 왜 짜증을 냈냐면 제이리한테 또 라인 선상으로 좀 붙어서 수비를 네. 해달라고 했었어요. 네. 그걸 깜빡하고 그냥 그대로 수비를 했었는데 하필 제가 그 라인 쪽으로 안타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이 지고 개인적으로 승도 못 올려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 보여서는 안 될 행동들을 보였는데 이제를 빌어서 제이리한테 너무 미안하고 삼성 가서 잘했으면 좋겠고 너무 미안하다. 삼성 갔으니까 제가 어디 미안한 표시를 짓고라도 하나 던져줘야 되나? 프리미어 12 국가대표에 네. 저는 당연히 뽑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후방기 난조가 있어서 뽑히지 네. 못했어요. 뭐 아쉽죠. 네, 운동선수라면 가슴에 아이고. 태극마크 다는 거는 모두가 염원하는 꿈인데 못 뽑혀가지고 아쉬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운이고 저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못 간 게 지금도 한 번도 못 가지 않았나. 이 시즌에 한국 시리즈 우승 세리머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볼까요? 아... 꼭 이래야만 했냐? 저게 야구장인지 모래판인지. 저게 미디어데이 때 공약이었어요. 김현수 선수가 미디어데이에서 우승을 하면 희관형의 상의를 벗기겠다. 거의 이제 경기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네. 8회부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또 데일베이드를 방송과 심의를 또 지켰던. 네. 아니 그래서 네. 너무 이상해졌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었는데 뭔가 더 시선이 네. 뭐야? 약간 이렇게 보게 됐어. 그쵸?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때 인터넷 난리 났죠. 네, 안 본 눈 산다고. 네. 아, 저렇게 웃통을 벗고 나서 그 빙그레 우유 그게 맞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네. 갔다. 저 몸매 때문에 귀엽잖아요, 근데. 아니 너무 예. 올해 만약에 두산이 우승한다면 스크린 장난감을 들고 조정을 해서 마운드에 있는 흙을 이렇게 푸는 그걸 일단 생각해놨거든요. 두산은 또 중공업이 유명하니까 네, 올 시즌 우승해서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스타전 개관 해설로 입담을 증명해서 많은 야구 팬들, 뭐 심지어 해설자분들한테도 은퇴 후에 해설자로 와달라는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좀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언제까지 야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는 또 네, 관심이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해설이 마냥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수 때보다 룰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여러분들께 더 재미난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부담스럽거나 저는 너무 익숙하고요. 카메라가 네, 지금 너무 잘 비춰주고 있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2019년 스프링 캠프 시즌 전 미디어 데이에서 올 시즌 진짜 잘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어느 해 때보다 더 많이 다졌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내려가는 그런 시즌들이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도 좀 야구에 대한 열정, 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초심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각오를 하셔서 그래서인지 완벽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7년 연속 10승이라는 팀 프랜차이즈 최초의 대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제가 제일 애착을 갖고 있는 기록인 것 같아요. 연속성의 기록은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기록이고 지금 야구를 시작하는 공이 느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도 저를 보면서 좀 희망을 갖고 프로야구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제2의 유희관 선수라고 불리는 선수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다 공이 빠르니까. 아니, 2020년은요, 여러 의미로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는 생애 첫 FA 자격을 취득하게 됐는데요. 시즌 내내 이거 계속 생각 들지 않아요? 특별할 줄 알았거든요. 네.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경기에 집중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역효과가 난 것 같아요. FA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부진을 하는데 또 이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8년 연속 10승을 달성했는데 한국 시리즈에
이후에는 등판을 하지 못했어요. 네. 뭐 8년 연속 10승이라는 개인 기록은 영광스러운 기록이었고 한국 시리즈에 등판하지 못했을 때 좀 아쉬웠어요. FA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좋은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한국 시리즈다. 시합을 못 나갔지만 좀 더 선수를 다독이면서 우승을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지만 우승을 못해서 많이 아쉬웠던. 지금부터는 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팬들이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해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유희관 선수에게 두산 베어스란? 집 같은 존재죠. 정말 집처럼 편안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네요, 다시 집으로. 좋아요. 외박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유희관에게 국가대표란? 첫사랑? 제가 좋아하는 한 번쯤 하고 싶은 첫사랑 같은 존재였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KBO 코스프레 신입니다. 올라프, 유토르 등 정말 많은 걸작을 만드셨는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분장은 뭔가요? 개인적으로는 올라프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찰떡이. 외모랑도 닮았고 네. 요즘에 또 헤어스타일 때문에 지니 같다고. 여러분들 소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유희관 대 김용희 누가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지. 아, 같이 이름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약간 퀄리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레벨이 용희 형이랑 저는 다른데 네. 일단 용희 형은 약간 여장하기 때문에 더럽잖아요. 저는 또 재밌는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유희관에게 나야나는? 미국 ESPN에 저를 알린 그 영상이 바로 나야나. 미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DM도 되게 많이 왔어요. 진짜요? 영어로. 근데 제가 뭐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땡큐만 다 답장해드려요. 유희왕, 유토르, 유조규, 유희관린 등 정말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가장 아 요거 별명 마음에 든다. 유희왕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유희왕이요. 뒤에 왕이 들어가니까 최고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유희왕이라는 별명이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느림의 미학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만의 트렌드를 제시한 것 같고 그래서 느림공을 던지는 투수의 투구도 또 다른 야구의 볼거리를 제공한 것 같아서 미학이 떴다는 것 자체가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니까 아, 그럼 네. 예술가네요, 제가. 예술가네요. 예술가 유희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겨울 FA로 많은 팬들이 두산 베어스의 왕조도 이제 끝인가? 앞으로 두산 베어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왕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몇 명의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갔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기는 경기를 할 줄 아니까 올 시즌에도 많은 이기는 경기를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가장 친한 두산 베어스 선수는 누구냐고. 덕주를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함덕주 선수. 제가 또 룸메이트를 한 5년, 6년간 했었거든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선수가 덕주 아닌가. 상대분 타자 중에 제일 까다로운 타자는 키움의 서건창 선수가 제공을 좀 가장 잘 치는 것 같아요. 유희관에게 LG 트윈스란? 제 야구 실력을 좀 더 키워준 팀? 네. 져서는 안 된다. 네. 칭찬 같지만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데뷔 경기도 기억에 남고 첫 선발 경기, 선발승 할 때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2021년 목표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뭐 10승은 거뒀지만 제가 또 아쉬웠던 경기들이 많았고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올 시즌 준비 잘해서 유희왕이 죽지 않았구나, 잠실 황태자가 죽지 않았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즌이 왔으면 좋겠고 작년에 잃어버렸던 그런 우승컵을 찾아올 수 있는 2021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아, 본격적이네 이제? 아,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랜드 뮤지엄의 소장품을 만나볼 텐데요. 유희관 선수 하면 뛰어난 제구로 8년 연속 10승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뛰어난 제구로 전설이 된 선수들의 소장품을 준비해봤습니다. 평소에 뭐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투수가 있을까요? 제가 제구력이 좋기 때문에 매덕스 선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유덕스라는 별명이 또 잠시 불렸던 게 유덕스. 덕스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소장품의 주인공 세상 사는데 정해진 거라곤 세금과 죽음 그리고 매덕스의 15승뿐이다. 와, 매덕스 네. 선수예요? 네, 오늘? 네. 아, 바로 4년 연속 사이영상 수상 그리고 시카고 컵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두 팀의 영구 결번 현대 야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에이스 계보를 이은 전설 17년 연속 15승 이상 달성 18번의 골드글러브 수상에 빛나는 제구의 신 우속이 아닌 제구로 야구 그 자체를 지배한 그렉 매덕스입니다. 유희관 선수와 굉장히 닮았고 매덕스였고 근데 이 기록들을 보니까 엄청나네요. 제구력 하면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이름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선수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렉 매덕스의 소장품 먼저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빠밤.
여기 턱까지 묻었네요. 아니 지금 만졌는데 갑자기 전율이 올라요. 진짜예요? 뭔가 기 받은 기분으로. 기 받아가지고. 오늘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지 않나. 와. 여기 이렇게 자수로 그렉 매덕스라고 적혀 있고. 껴도 돼요? 네. 어때요? 제가 유덕스 같은 기분이에요. 정말. 네. 올해 정말 기 받고 잘 던질 것 같은 기분이죠. 다음은 실제로 착용했던 유니폼입니다. 세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세탁 안 해야지만 그 선수의 땀과 그렇죠. 그게 기운이 네, 기운이 느껴지죠. 네. 흡수하세요. 진짜로? 한번 대보. 아니 매덕스가 왜소하네요. 뒤에 보면 네 매덕스 네. 31번 정말 갖고 싶네요. 이거 네, 제가 갖고 싶네요. 네. 300승의 실제 경기 사용 공입니다. 네. 살펴보면 네. 300승을 했다라는 네, 300승. 기록이 이렇게 있는 네. 공이에요. 심플하게 사인만 했네요. 네. 저번에 보니까는 막 경기 결과랑 맞아요, 막 맞아요. 제가 봤잖아 이렇게 네. 열심히 본다는 거 이랜드 뮤지엄 제가 또 이랜드 뮤지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경기 결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매덕스가 던진 300승 이게 뭐 중요한.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네. 길을 이번에는 자, 이분들 역시 대구의 왕입니다. 두 번의 싸이 영상 그리고 3회의 올스타 아메리칸 리그 방어율왕 4승왕 기록을 달성한 리그 최강 제구력의 브렛 세이버 하겐입니다. 부상으로 전성기는 짧았는데요. 1984년부터 91년까지 시즌 중에서 9이닝당 볼넷 2개 이상으로 내려간 시즌이 3번밖에 없었대요. 9이닝당 볼넷이 1.7개라는 것인데요. 말도 안 되는 제구력이었다는 거죠. 1994년에는 볼넷 보다 승수가 더 많은 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매덕스 못지않은 정말 레전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우와! 싸이 영상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대박. 와 신기하다. 싸이 영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좀 찍어주세요. 23승 6패, 평균 자책점이 2.16, 12번의 완투, 193탈삼진. 뒷면에 여기 침필 사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배를 하고 있는. 맞아, 맞아. 네. 1989년에 받은 싸이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1989년 브렛 세이버 하겐이 받은 골드 글러브입니다. 싸이 영상도 받고 이것도 같이 받은 거예요. 타네. 받고, 네. 싸이 영상을 받았으면 당연히 골든글러브도 받았겠죠. 그쵸. 네. 네 여기 뒤에 보면 또 침필 사인 옆에 네. 있어요. 여러분들 또 보여드려야죠. 네. 네. 저도 언젠가는 한번 받을 수 있겠죠, 골든글러브? 네. 그럼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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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또 열심히 해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되면 제 글러브를 금색으로 도색해서. 자, 다음은요. 역시 1989년 브렛 세이버 하겐이 사용한 글러브입니다. 네. 아까 네. 매덕스 선수 글러브랑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23승을 했어요. 23승 6패라는 뜻이죠. 로얄스 레코드. 네, 네. 포인스. 네. 네. 캔자스티 로얄스인 것 같아요. 네. 기운을 네. 또 받아가세요. 네, 또 흡수. 네. 흡수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준비한 소장품을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기대한 것만큼 훌륭한 또 소장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야구 인생에 있어서 또 잊지 못한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길을 너무 오늘 바꿔 가는 것 같아서 맞아, 맞아. 예,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또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랜드 뮤지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최고 최고. 안녕.